필터의 크기가 1 곱하기 1이면 어떻게 될까요? 그거는 이제 인풋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. 인풋이 판자가 하나만 있다. 그러면은 그거 그냥 웨이트 하나 줘서 그냥 바꿔준 거니까 그 뭐 각각의 픽셀에다 특정한 값을 곱해준 거죠. 그러니까 배수가 되는 거죠. 배수가 되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런데 판자가 64개다. 인풋 채널이 좀 유식하게 인풋 채널이 64개가 된다 그러면은 다르게 되죠. 왜냐니까 그러면은 1 곱하기 1 곱하기 64가 되잖아요. 웨이트가. 그죠? 64개의 웨이트가 별도로 달라붙어서 계산해서 하나의 판자를 만들게 되죠. 지금 보면 56 곱하기 56, 32가 아니라 1입니다. 1 곱하기 1 곱하기 64가 되니까. 그죠? 아, 필터 수가 32개네요. 32개면 마찬가지 32개 맞죠. 필터가 만약 하나만 있다. 1 곱하기 1 곱하기 64다. 그러면은 32가 아니라 1이 되죠. 그럴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그죠? 왜냐니까 이 64라고 하는 것이 각기 다른 웨이트잖아요. 그 의미입니다.